지난 18일 발생한 화물차 연쇄 추돌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차량 운전자를 입건하고 브레이크 오작동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있지만 대형 피해로 이어지는 화물차 사고는 이렇게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평화로 무수천 교차로 일대가 사고 차량들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3.5톤 화물 차량이 정차 중이던 차량과 부딪히면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8대가 심하게 파손됐고 3살과 5살 난 어린이를 포함해 1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차는 일자로 서 있고 여기 있는 차들도 여기 신호 대기하는데 저 차가 밀어붙던 거죠.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 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동이 안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차량 감정을 의뢰했고 과속 여부도 수사 중입니다. 해당 교차로 일대는 교통량이 많고 꼬리물기와 과속 등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2013년에 이어 2021년에도 과속과 신호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이번에도 대형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각종 교통 예방 시설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내리막길에서의 화물차 교통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5.16 도로를 내려오던 4.5톤 트럭이 제주대 교차로에서 버스와 트럭을 추돌해 60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후 자치경찰은 예방 대책으로 5.16 도로와 1100도로에서 4.5톤 이상 화물차의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제한 도로를 피해 다른 도로를 주행하던 4.5톤 감귤 수송 차량이 내리막에서 봉계동 교차로 신호등을 들이받고 도랑에 전복됐습니다. 제한속도 50km를 초과해 시속 82km로 과속 운전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 사고 역시 제동장치 이상으로 추정되는 무리한 주행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적재 화물이 있기 때문에 차량의 무게만큼 그 이상의 무게가 밖으로 쏠리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동장치가 있는 앞쪽에 타이어, 그다음에 제동장치 이상의 무리가 많이 가게 되죠. 특히나 이제 내리막뿐만 아니라 구부러진 도로가 이어지는 경우도 아무래도 차량의 무리가 많이 가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경찰은 조만간 이번 사고가 발생한 무수천 현장을 찾아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